안녕하세요, 제리예요. 안녕하세요, 톰 여러분. 제리예요. 네, 오늘은 게임, 이번에도 조이트론, 네, 올인원 리얼 아케이드 E1으로 네, 게임을 할 거고요. 네, 조이패드를 가지고 이그 요거 가지고 게임을 할 겁니다. 네, 요거 가지고 게임을 할 거고요. 철권을 한번 해볼 텐데요. 지난번에 뭐 댓글에 한 분이 이렇게 초보가 아니시네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초보라기보다는 네, 게임 자체를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번에는 어느 정도까지 못하는지 네, 한번 증명을 해 드리려고 정말 저는 최선을 다할 건데 네, 어디까지 못하는지 한번 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온라인으로 시작을 할게요. 하고 제가 뭐 랭크 매치, 뭐 플레이어 매치 뭐 이런 게 있는데 저잘 몰라요. 온라인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요. 거의 솔플만 많이 해가지고 네 검토하고만 해가지고 온라인은 거의 안 해봤거든요. 많이 해보지 않았어요. 랭크 제한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내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검색해서 매칭되는 분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 게시 눌러주고요. 자, 레프트 쪽에서 할게요. 역시나 사운드는 사운드를 켤까요? 사운드를 저만 들을까요? 일단은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그나마 가장 많이 했던 화랑으로 해볼게요. 제가 화랑 그리고 기술 그나마 좀 알고 있는 게뭐 킹은 잡기 기술밖에 잘 모르고요. 그리고 폴은 뭐 기본적인 거 그런 거 주먹 발뭐 쓰는 거 그리고 얘네들은 뭐 그냥 풍신 그 정도만 알고 있어요. 나락 네 풍신 근데 잘 쓰지는 못해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한 일단 화랑으로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화랑 선택해주고요. 로딩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로딩은 제가 패스하도록 할게요. 대전 상대를 찾고 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때 연습을 좀 해줍니다. 뭐 매칭이 된것 같아요. 얘를 눌러주고요. 통신 중이라고 뜨죠. 제 컴퓨터가 느려서 상대방 쪽이 약간 불편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렉이 살짝씩 걸릴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시작되면은 전적을 잠깐 살펴볼까요? 동기화 중이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계속 지고 있고요. 저도 계속 지고 있어요. 58승 뭐 이렇게 승진시합이라고 뜨네요. 저분이 저를 이기면 아니면 제가 저분을 이기면 둘중한 명은 승진을 하겠네요. 저는 지금 2승이 진행 중이에요. 아마 자 언제적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보도록 하죠. 오 에너지 따는 것도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점수 플러스 되는 건지 에너지 따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와, 저하고 레벨이 틀린 것 같은데요.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일단은 3판 2선승제 같은데요. 아, 3판 다 이기는 거죠? 네, 일단 2판 졌고요. 많이 때린 것 같은데 에너지가 거의 안 달았어요. 와, 깨끗하게 졌네요, 그죠?
네, 이 정도 기량 차이가 있습니다. 뭐 비슷하게 매칭이 됐을 거예요. 근데 손도 제대로 못 댔죠. 리벤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받아줄까요? 제가 너무 못해서 안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받아줬네요. 보통은 제가 이렇게 재도전을 하면은 한두 번, 세 번까지는 받아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는 너무 재미가 없는지 잘안 받아주더라고요. 59승 17승 돼 있죠. 해보도록 하죠. 약간 이제 게임에 살짝 집중해 볼게요. 오, 제가 앞으로 갈 거라는 걸 예상했나 봐요. 집중에 집중을 해가지고 겨우 이겼어요. 오, 말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패턴에 말렸어요. 뭐 그냥 때려도 제가 맞긴 하겠지만 이번에는 상대방의 패턴에 완전히 당했습니다. 상대방 알고 있고 막으려고 했었는데 타이밍이 안 맞았었는지 저한테 당했고요. 이번에는 제가 당할 것 같은데요. 이게 너무 움츠려 있어도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공격을 해줘야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도 가까스로 이긴 거고요. 상대방은 아마 약간은 봐주는 걸 수도 있고요. 오히려 약간 긴장해가지고 방심하다가 당한 걸 수도 있어요. 이봐요. 지금 제가 겨우 한대 때렸습니다. 네. 헛손질, 헛발질. 장난 아니죠? 아마 잘하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헛손질을 헛발질을 많이 안할 거예요. 어느 정도 한 타임 때려보고 거리나 이런 게안 되면은 아마 끊고 다른 공격을 생각할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네, 이렇게 막 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피살기 당하겠네요. 이거 거의 다 에너지 나가겠는데 다행히. 상대방이 막으면, 네. 약간 렉이 걸렸어요. 렉 때문에 제가 이겼습니다, 이거. 렉 아니었으면 못 이겼을 거예요. 네. 렉 때문에 이긴 거예요, 이건. 제가 운이 좋았던 거죠. 리벤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신청. 받아줄까요? 컴퓨터가 좀 많이 느려가지고, 이렇게 렉이 좀 있고 해서 그런 것 때문이라도 안 받아줄 수 있어요. 네, 대전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저쪽에서 네, 안 하겠다고 했네요. 네, 취소를 한것 같아요. 자, 워밍업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되어 있어요. 네, 이제 보셨듯이 이렇게 또 누가 요청을 해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막기를 잘 못해요. 잘안 하고 일단 공격 위주로 좀 하는 편이고요. 그것도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뭐 이게 잘 맞는지 안 맞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공격하는 스타일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분 아닌가요? 똑같은 분이네. 보세요. 적극성 B. 레이저 활용 B, C 돼 있잖아요. 이분은 다뭐 적극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A, A, A 이런 식으로. 네. 캐릭터 승률은 이분 50%, 저도 50%, 뭐 캐릭터 승률은 25%. 화랑보다는 이 카즈야가 조금 더 승률이 높다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플레이했을 때 스테이지 승률은 훨씬 더 높은 편이고요. 근데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그냥 플레이만 보면 이분이 훨씬 더 이렇게 정갈하고 깔끔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할까요? 네, 헛선줄 많고 좀 조잡하다? 약간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쓸데없이 또 떴죠. 막 점프 같은 거 쓸데없이 하고. 괜히 횡이동 하고, 별로 하지도 않을 거면서 횡이동 하고 막 그래요. 물론 페이크적으로 하는 거기도 한데, 상대방은 잘안 걸려들죠, 이런 거에. 네. 어중간하게 피사기 썼는데, 맞았네요. 렉이 지금 조금씩 걸리고 있어요, 지금. 아마 제컴 쪽에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상대방의 탓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컴에 문제가 있는 듯해요. 맞아라. 안 맞았어요. 아, 둘다 같이 썼는데요. 제가 먼저 맞겠죠? 같이 썼을 때는 네, 늦게 쓴 사람이 이기는 건가요? 아니면 먼저 쓴 사람이 이기는 건가요? 네, 먼저 발동되는 사람이 이기겠죠? 깔끔하게 질것 같은데요, 이거. 3연패로 질것 같은데요, 그냥. 네, 전혀 당황하지 않고 잘 막아내는 모습이죠. 이런 식의 플레이가 깔끔한 거고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증명이 됐나요? 네, 정말 못한다는 거. 저는 그냥 게임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저는 게임을 즐기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하고 대전을 하면 아무래도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컴퓨터하고 대전을 하는 걸좀 즐기고 있는 거고요. 근데 가끔씩 이렇게 또 하는 것도 좀 약간 긴장감 있고 재밌긴 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쨌든 일단은 뭐한 분하고밖에 안 해봐가지고 뭐 제대로 증명이 뭐 됐을지 모르겠지만. 저 끝내려고 했는데. 네. 혹시 다른 분이면은 한번더 해보도록 할게요. 킹. 와. 레이지 활용 A 플러스. 피살기를 엄청나게 활용을 잘 하시네요. 적극성 A, 승부력 A. 승률 51%, 51%, 23%. 이렇게 되어 있죠. 스테이지 승률. 어이? 제가 갑자기 100% 돼 있어요. 이 스테이지에서는 제가 많이 이겼나 봐요. 그 화랑이라는 캐릭터가 많이 이겼나 봐요. 이분은 뭐 끝에 이겼어요. 이기고 이제 제가 도전해가지고 받아준 것 같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똑같이 흘러가는 건지 이런 식으로 오는 건지 잘 구분이 안 되네요. 만약에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거라면은 이분은 지고 저도 졌고 모르겠네요. 보도록 하죠, 일단. 자, 둘다 뭔가 걸치고 있네요. 자, 비슷하네요. 일단은 선제 공격 날려봅니다. 자, 오, 킹 귀술 너무 화려해. 이거 제가 안 되겠네요. 저는 일단 잡기에 엄청나게 취약하고요. 잡기 잘못 풀고 막지도 못하고. 네, 앉으면 되지만, 네, 타이밍에 맞춰서 잘안 앉거든요. 제 스타일로 그냥 하기 때문에. 계속 당하고 있죠. 거리도 안 맞았고, 이번에. 연속 공격 맞고, 팔 돌아가고, 피살기 써도 좀안될 거라는 생각하고 그냥 갈겼는데, 어쨌든 봐주는 것 같아요, 이분 지금.
피살기까지 쓰시네. 돈 뿌리고 막 난리 났네요, 그죠? 어우, 팔을 막 아작을 내는데요, 지금? 그러면 안 되죠. 봐줬어요, 이분 지금. 느껴졌습니다. 봐줬다는 게 느껴졌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 이분. 막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를 놀려 먹으려고 지금 일부러 막 피하기만 하고 있어요. 공격도 안 하고. 제가 이제 이분한테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이분은 직감을 한 거죠. 아, 얘는 내 밥이구나. 그러니 맛있게 먹어야지.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게임을 플레이 했던 것 같아요. 리벤지 한번 신청을 해볼까요? 안 받아주겠죠? 재미가 없으니까요. 오, 받아줬네요. 한번 약간 집중해서 해볼게요. 퍼펙. 네. 집중하면은 이분이 약간 당황했나봐요. 저희 집중. 아까하고 플레이가 약간 달라가지고, 아니면 또는 첫 판부터 봐줬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자기가 두번 이길 거 아니까, 세판다 연속으로 이길 수 있으니까, 일부러 봐준 걸 수도 있습니다. 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걸 커버하는 피살기가 있다고요? 대단한데요? 물론 한방 이렇게 먹히고 하는 그건 알지만, 그래도 되게 멋있네요, 근데. 방금 발차기를 막으면서 썼던 피살기는 굉장히 멋있네요. 오! 저의 3단 연속 날라차기를 이렇게 무참하게 막아버리다니. 아, 이제 기회를 안 주네요. 이제 본 실력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피살기, 약간 둔 피살기까지 쓰면서, 와, 얄짤 없네요. 이게 나의 실력이다. 네가 처음에 퍼펙 했어? 나도 퍼펙 해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아직 한판 남았네요. 진줄 알았는데. 연속기 정말 잘 쓰네요. 이렇게 콤보라고 해야 되죠? 콤보를 잘 쓰시네. 오! 이길 수가 없겠죠. 네. 제 실력으로는 이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분 저 가지고 논것 같아요. 한번더 리벤지를 신청했는데요. 또 받아줘요? 자, 이번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엇비슷해서 재미를 약간 느끼셨나봐요. 그래서 받아준 것 같은데, 놀려 먹으려고? 네. 어쨌든 111승. 그리고 저는 몇 승이죠? 네. 아무튼. 해보도록 하죠. 이분 이거에는 계속 걸리네. 퍼펙. 일단은 첫 판은 퍼펙으로, 이번에 봐준 건지 아니면 저한테 말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 공중 콤보 보세요, 이거. 와. 3분의 1이 따랐습니다. 전 이거 왜 자꾸 못 막는 거죠, 왜? 이건 이것만, 똑같은 것만 쓰는데 제가 못 막는 이유는, 네.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이렇게 못 막습니다. 이거, 또, 느꼈거든요. 위쪽으로 온다는 걸. 그게 약간 중단? 상단? 네. 어쨌든 서서 막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잘하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아, 식당 콤보 쓰다 말았네요. 오.
아, 졌어요. 저 피사기 쓰려고 약간 준비하고 있었는데, 졌습니다. 아, 긴장되네요. 이렇게, 네, 이번에 막았죠. 이번에 작정하고 제가 확실히 막았습니다. 자, 피사기 과연 여기서 맞으면 잘하면, 아, 그래도 끝까지는 안 되겠는데요. 한 대는 어떻게든 맞춰야 되는데. 2분 잘 걸리는 이걸로. 네. 겨우 이긴 거예요, 정말. 제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이분이 약간 봐주다가 제가 어쩌다가 이긴 것 같아요. 또 받아주네요? 아, 졌으니까 당연히 받아주긴 하겠죠, 이번에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비슷비슷, 이제 조금씩 뭔가가 비슷비슷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저거 적극성 A 막 이렇게 나오고, 레이저 활용 B 나오고, 집중력 C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토바이 타고 멋있게 등장. 저 긴장하고 있어요, 저. 지금. 저 떨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승부가 계속 왔다 갔다 그러면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아예 지면은 그냥 지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이게 비슷해 버리면은 이상하게 더 긴장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이제 이것도 잘안 걸리나요? 과연? 아, 다행입니다. 제가 피사기 안 썼으면 그냥 제가 당했을 거예요. 근데 피사기를 썼기 때문에 피사기가 더 강하기 때문에 저거에 안 밀린 거예요. 잠시 렉이 있었고요. 아하, 잡을 것 같았는데 딱 잡기 각이었는데 맞고 이 정도 되면 이제 한번 막아줘야죠, 그죠? 저도 피사기 썼는데요? 그렇죠. 빵. 아, 피사기 대결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죠? 피사기 대결이었는데 다행히 운 좋게 제가 옆으로 돌아서 치는 거라 가지고 맞았던 것 같아요. 오, 얼떨결에 풀기까지 됐습니다. 운이에요, 운. 네, 이번에는 피사기를 썼어도 저분이 워낙 에너지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겨우겨우 이긴 겁니다. 한번더 해도 받아줄까요, 과연? 제손 떨리는 거 보이나요? 손, 덜덜덜.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하고 하면은, 이게 온라인이지만 이게 어쨌든 사람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상하게 이게 긴장이 돼요. 컴퓨터랑 할 때와는 되게 느낌이 다릅니다. 컴퓨터는 뭐 맞든 말든 뭐 이렇게 그냥 막 하는, 이렇게 좀 되게 많이 즐기면서 그냥 할수 있는데 내가 저도 사람하고 하면은 왠지 지면은 이상하게 조금 이게 뭔가 감정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맞았다. 이번엔 맞았어요. 돈 뿌려대죠. 에너지 반 정도 딸 거예요. 이 피사기는 거의 반은 안 따네요. 그래도 다행히 마지막에 이분 포기하셨나? 그냥 안 막은 느낌인데요. 그냥 이번 판을 내준 느낌입니다. 마지막 한 판은. 아, 첫한 판은 내준 느낌이고요. 이번엔 저를 갖고 놀고 있죠, 지금. 제가 막세개다 누르는데도 안 풀리네요. 퍼펙입니다. 이렇게 퍼펙으로 지면은 정말 상심이 큰데, 첫 판을 이겼기 때문에, 뭐, 약간, 그 정신적인 데미지는 조금 덜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거기에서 못 벗어나고 있죠? 피사기. 아, 쓸줄 알았는데 제가 손을 눌렀어요. 오, 막았다. 제가 잡기에 푸는 걸 못해가지고 이분이 그거 알면 계속 잡기만 쓸 텐데. 오! 피사기 눌렀는데 안 나갔어요. 안 나갔다기보다는 뭔가 타이밍이 안 맞아서, 네.
제가 먼저 당했습니다. 와, 뒤돌기 하면은 얘한테 미치가 큰데 이번 깔끔하게 지겠네요. 아, 졌습니다. 리벤지 해보고 안 받아주면 끝내도록 할게요. 또 받아줬어요? 초반에 몇 판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 정도면은 증명이 됐죠. 그죠? 제가 얼마나 못하는지. 네, 이 정도 보셨으면은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막기 못하죠. 뭐 누워서 대응 잘 못하죠. 피살기도 제대로 못 막죠. 그죠? 못하는 요소들을 많이 갖추고 있죠, 제가. 즐긴다는 약간 변명으로, 네, 저의 실력이 부족하다는 걸, 네,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입니다, 제 실력은. 네.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이분은 저를 봐주지 않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제가 이분을 이길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저는. 네,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은 네, 어쩌다 한번 이길 수도 있다라는 거. 못할 수도 있죠, 뭐, 그죠? 뭐 꼭 게임을 뭐, 재밌게 하면 되죠, 그죠? 근데 팀플레이에서는 솔직히 게임을 너무 못하면은 사실 피해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데 이런 그냥 대전 액션이나 혼자 하는 게임 같은 경우는 잘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뭐 무슨 대회를 나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내기를 해가지고 팀별로 해가지고 뭐 이겨야 된다거나 그럴 때는 솔직히 못하면은 민폐죠. 근데 혼자 즐기고 혼자 이렇게 막 하는데 못한다고 해서 누가 뭐 뭘 할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재밌게 그냥 스트레스 풀면서 하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네, 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뭐 그렇다라고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별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오, 얼떨결에 얘기해버렸어요. 얘기하다가 약간 무의식의 극이, 네, 무의식적으로 버튼 누르다 보니까, 네, 어쩌다가 이겼습니다. 네. 이 사람 계속 받아주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죠? 끊어야 되나요? 해야 되나요? 저녁도 먹어야 되는데. 자, 어쨌든 너무 감사하네요. 저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받아주고, 계속 대결을 이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네. 싸움꾼님이시네요. 정말 감사하네. 여기 타이틀이 싸움꾼이라고 되어 있어서 싸움꾼이라고 불러요. 여기 원래 그 아이디는 이거 같아요. 승진시합. 오, 저 이번에 한번 이기면 승진을 하는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과연 혼자 떠들면서 이렇게 또 하니까 또 색다른 맛이 있네요. 혼자 이렇게 그냥 막 하다가 그냥 하다 보면 이렇게 막 말릴 때가 많거든요, 굉장히. 근데 이렇게 뭐 또 얘기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어쩌면은 얘기하는 걸로 빠질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냥 정말 원래 하던 저 스타일로 그냥 막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것 같아요. 너무 막 하니까 이 사람이 갈피를 못 잡는 거죠. 그 얘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공격해 올지 감을 못 잡는 거죠. 저희 그러니까 어쩌다 얼떨결에 이제 제가 이기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피살기를 제가 맞겠죠. 이거는 예감했지만 일단은 마지막 발차기가 제가 조금 강력한 발차기였기 때문에 일단 데미지가 들어가는지 한번 본 거. 네, 이건 제가 운이 좋았던 겁니다. 이 중간 피살기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오, 이것도 얼떨결에 푸는 거야, 막 누르다가. 이번에도 얼떨결에 푸는 겁니다. 이거 제가 저럴 때 푸는 거 알아서 푸는 거 아니에요. 손 누르면, 손하고 발하고 막 같이 누르면 풀린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정확히 어떤 걸 눌러야지 풀린다는 건 모르거든요. 대강 해가지고, 네, 알아낸 거고요. 네, 어쩌다가 된 거예요, 정말. 아, 맞기! 네, 제 발이 빨랐습니다. 저번에 피살기를 썼지만, 예, 제가 이미 발을 버튼을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맞아가지고 얼떨결에 이것도 정말 얼떨결에 이긴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플레이가 정말 깔끔한 플레이가 아니에요. 그냥 막 하는 그 한마디로 무닥거리라고 옛날에는 표현을 했어요. 막 닥치는 대로 버튼 누르고 막 한다 해가지고 막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막 누르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네. 근데 물론 저는 기술 몇 가지는 알고 있지만 그거를 정확히 이 기술을 해야지 다음 기술이 이렇게 연계됐을 때잘 맞는다. 이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콤보를 대강 아는 콤보도 있지만 거의 모르고 쓰는 콤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판마다 이게 오 하필이면 뒤로 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세요. 얘가 이렇게 질수 있답니다. 네. 아, 이번에 또 예상은 했어요. 예상했는데 제가 못 막는 거예요. 지금 손 나올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제가 저분 작정하고 저를 딱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렉 걸려가지고 당황하지 않고 누르던 대로 계속 눌렀어요, 저는. 이, 저거에도 계속 걸리는데, 저거 피할 방법은 횡이동밖에 없나요? 어떻게 해서 피해야 되지? 아, 피사기, 안 돼! 이번엔 당하겠네요, 그냥. 끝나겠네요. 워낙 강력한 걸 거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되네요. 만약에 리벤지 해서 안 받아주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이제 지다가 이겼기 때문에 안 받아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받아줬네요. 의리의 사나인데요. 정말 싸움꾼인 것 같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나가시질 않네요. 계속해서 그러면 너무 감사하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약간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둘이 같이. 아이고. 와. 처음에 걔 느꼈던 대로 이분 또 콤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번할거 알고 있고요. 피사기 쓰시겠죠? 아, 안 쓰네. 그럼 제가 먼저 써야죠. 맞고 피사기 쓰겠죠? 하늘이 도왔습니다. 네, 저의 발차기가 통했어요. 횡이동 발차기. 이번엔 노리고 한 거긴 맞거든요. 노리고 한 거긴 맞는데, 네, 한 거긴 한데 어쨌든 맞았습니다. 이거 계속 당하는데요, 저.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막죠? 자, 저거 막는 거를 가만히 있으면 그냥 막아지나요? 에너지 차이. 셋. 짠. 봐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일부러 봐주고 있다가 피살기를 노린 건가요?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논거 아니겠죠? 일부러 저 이렇게 좀 계속 도전하게 하려고 이분 일부러 이러는 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적이 백몇 승이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분 제가 지금 저거에 계속 당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행히 맞았습니다. 이거 잘하면 끝납니다. 한발 정도? 아, 남았네요. 그러면 이분 잘 걸리는 이걸 해야죠. 어! 제 발이 느렸습니다. 가차없이 때렸는데요. 페이크. 이전까지 계속 밑으로 다섯 번 때리다가 이번에는 두번 때리고 위로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걸 수밖에 없죠. 예상을 잘 못했으니까요.
이게 조금 야비하더라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받아줄까요? 과연? 네. 받아주네요. 저분이 신청을 했는지 제가 신청을 하는 거지. 같이 신청을 하는 거겠죠? 같이 해가지고 서로 맞으면은 이제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 같은데. 벌써 35분이나 지나고 있네요. 한번 끊었다 가야 돼. 자, 몇 번을 계속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지고, 이거 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저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플레이 면에서는 확실히 제가 저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연속기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뭐 때리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저분을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운이 좋아서 계속해서 이렇게 비슷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저런 연속기를 계속 쓰는데 제가 어떻게 이깁니까? 저는 이 필살기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안 맞아주죠. 네. 이게 아마 지금 저분과 저의 실력 차이가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면 할수록 이제 드러나죠. 이제 저의 패턴을 읽고 저분 이제 나름대로 파해법을 익혀서 저를 공략하겠죠. 저는 계속 같은 걸로 할 거고요. 저분은, 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저를 보내버리는 그런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이제 이야기가. 자, 이제 처음부터 섣불리 또안 움직이네요, 이분. 아, 또 연속. 네. 이 중간에 캔슬하는 방법이 없나요? 마지막에는, 네, 적극적으로 돌진을 해가지고, 네, 저를 높였습니다. 한번 도전해볼까요, 다시? 받아줄까요? 또 받아주네요, 이분 뭐죠? 아, 너무 감사하긴 한데. 자. 이거 캐릭터 중간에 못 바꾸나요? 캐릭터 중간에 바꾸면 킹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23승 대 114승입니다, 지금. 근데 적극성은 올라왔어요. 지금 레이지 활용도 많이 올라왔고, 집중력도 좀 많이 올라왔어요. 이분 덕분에. 네. 아, 통신 에러. 네, 어쩔 수 없이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그죠? 제가 뭐, 일부러 안한거 아니죠? 네, 통신 에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제가 초보, 아니, 게임 못하는 사람인 거, 이란 거, 증명이 됐겠죠? 네. 잘 먹고, 잘 자요. 바이바이.